아, 한마디 하십시오. 광고주분 안녕하세요. 저 생각보다 CF 경험도 좀 있고 CF에 적합한 얼굴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연락 많이 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잠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연예가 중계방송 4시간 전인데요. 바로 오늘 BC가 군입대전 마지막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오늘이요? 한번 가보실까요, 같이? 같이 가? 네! 오늘 오후 5시 서울 하늘에 비가 내렸습니다. 바로 월드스타 비의 입대전 마지막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그 현장에서 BC를 제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아, 썰렁이의 연예가 중계인. 왜 자꾸 끝이에요? 아니, 진짜 맞아. 몇 개 더 하지니까. 그 따끈따끈한 현장, 지금 공개합니다. 데뷔 10년 만에 첫 전국 투어 콘서트를 열게 된 BC. 전 세계 각국의 팬들이 다 모였는데요. 기다릴게요. We're gonna miss you. 마녀석의 좌석은 금세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공연 시작 직전 BC를 만났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으시고 어쩐 일이세요?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하죠? 아닙니다. 네, 오늘은 제 이제 공연이 있는 날이고요. 네. 네,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그런 아주 판타스틱한 공연을 보여드리려고. 기대돼요. 슬픈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뭔데요? 저는 10월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고 싶어요, 저. 정말요? 네. 아닌 것 같은데요, 표정을? 아셨군요. 10월에 네. 군대를 가신다면서요? 네, 이제 입대를 하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크게 대단한 일이 아닌데. 대단한 일이죠. BC가 2년 네. 동안 사라지는데요. 정말 전 요즘에 실감이 드는 게 전화가 너무 많이 오고요. 네. 어떤 전화요? 오히려 군대 간다니까 광고에 대한 이런 그 콜들이 더 많더라고요, 요즘엔. 가기 전까지 하루도 못 쉴 것 같고. 그래서, 와, 이렇게 파장이 큰 거구나. 근데 저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늘 했거든요. 아니, 네. 당연히 가야 될 때 가야 되는 거고, 저는 오히려 더 늦게 가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좀 민망해요. 네, 가서 정말 열심히 충성해야죠. 군입대를 불과 17일 남겨둔 뒤 입대 전 마지막 콘서트인 만큼 팬에게 도쿠에게도 더욱 소중하고 아쉬운 시간이었을 텐데요. 그래서인지 공연장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아니, 얼마나 대단하길래 더 베스트라고 부르셨습니까? 좀 이 제목부터가 너무 오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하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BC니까요. 네. 근데 이건 뭐냐면 네. 이제까지 B의 10년 동안의 기간에 있었던 공연의 네. 액기스죠. 그동안 공연들을 알짜만을 모아 준비했다는 The Best Show. 최고 중에 최고는 역시 섹시춤이죠. 그리고 댄싱킹 BC하면 빠질 수 없는 엉덩이 댄스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좋습니다. 그냥 갔다 오면 저는 오히려 속 시원하고 속이 편할 것 같아요. 특별하게 하고 싶은 거는 있으세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니 삼소에 한번 갔다 오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좀 그동안 좀 불효자식이었는데. 2002년 나쁜 남자로 데뷔한 뒤 월드스타라는 수식어와 함께 쉼없이 달려온 10년. 그리고 2011년 그는 잠시 이 무대를 떠나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공백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자기 성찰? 네, 가서 훈련도 열심히 받고 또 다른 친구들과 영화 시간도 좀 갖고 네. 네. BC도 팬들도 아쉽긴 마찬가지였는데요. 아쉬운 팬들의 함성이 끝이질 않았습니다. 왜 끝이에요? 아니요. 끝내고 싶지 않아요. 더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생방송 9시까지 아쉽다. 아쉽다. 오늘 아쉽다.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디서 피디님 어디 계셔? 끊어주세요. 30분. 연예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 10년 동안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BC 군대 가는 날 만나요.
네, B씨의 인터뷰 내용을 듣고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 만약에 탁재훈 씨가 지금 군대를 가면 광고가 많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랍니다. 네, 아침 저녁 일교차가 심합니다. 여러분은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오늘 밝아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